당첨과 선물이 있는 이곳.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해피한 이곳. 모든 종류의 퀴즈가 있는 이곳. 아, 목소리 좋아. 퀴즈 테마파크. 여기는 걸투월드. 야우. 드디어 이분이 오셨습니다. 네, 걸투쇼에 입성하셨어요. 예. 자, 퀴즈 길라잡이 오늘 초청령이 드디어 오셨네요. 자, 어린이들 다 모이세요. 우리 10세대 여왕 약간 네. 예. 약간 밀리죠? 저랑 약간 대상 연령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 나눠보고 예, 예, 예. 소개하겠습니다. 예. 헤이 제니. 안녕하세요, 헤이 제니 제니입니다. 목소리가 예. 그래도 실제로 이제 처음 듣는데 텐션이 예. 그냥 기본적으로 업이 돼 있네. 뭐. 도레미파솔라시 얘기하세요. 아니 죄송해요. 그러니까요. 예. 어떠세요? 저 이렇게 처음 나온 어서 소감 좀 들어볼게요. 너무 좋아요. 사실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네네. 너무 처음 뵀는데도 너무 친근하고 아 익숙해요 좀 약간 네. 아 그렇구나. 아저씨들이니까 이제 뭐 후덕한 아저씨들이라 보니까 그렇죠. 네. 그냥 후덕한 게 크고 후덕하죠. 넉넉한 사이즈. 예. 지금 워낙에 좀 요즘 상황이 좀 그래서 아이들도 이제 온라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맞네. 저희 그 초통령, 초등학생 팬들이 되게 많아요. 네. 많아졌어요. 근데 오늘은 더 안 됐던 친구들도 갑자기 지금 라디오 앞에 모여 있습니다. 바로 진희 씨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친구들아 안녕. 헤이 진희의 진희입니다. 진희 컬투쇼 나왔어요. 와, 다르다. 아이콘이구나. 아, 나도 저런 걸 연마해야 되나. 유튜브 뭐 방송할 때는 어떻게 해요? 저요? 전 지금 이 방송하는 중인데. 아, 똑같아요? 네, 똑같은데요. 어린 친구들 위해서. 아니, 그게 궁금해요. 제가 별명이 이제 10살들의 왕. 10세들의 왕. 이상하게 10살 아이들이 좋아해요. 10세 킹. 네, 별명이 10세 킹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 헤이진이는 몇 살 정도 아이들이 많이 가장 있어요? 좋아하는 연령대 네. 몇 살이에요? 가장 좋아하는 연령대는 제가 생각할 때는 6살, 7살 친구들. 6, 7세. 7세 정도.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들. 저보다 조금 아래네. 그러면 헤이진이에서 육성된 아이들이 저한테로 넘어오면은 아주 나이스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네. 이렇게 육성시켜서 네. 이제 컬투쇼로 다 보내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넘어오면 되지. 자, 유은아 씨부터 문자가 지금 너무 많이 와갖고 소개 하나씩 해볼게요. 직접 해주세요, 직접. 6살 아들이 헤이진이 이모 보고 너무 좋아서 뛰는 바람에 아랫집 서 인터폰 아 아기 그 나오는 거 보고 와 막 그러구나. 아 아랫집은 이유를 알면 아랫집도 컬투쇼를 틀어놨다면 이해를 하실 텐데요. 그러니까요. 예. 컬투쇼 들으세요. 자, 011 자, 다 읽어주세요. 우리 진희 언니 나온다고 해서 6살 인생 처음으로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있습니다. 안녕. 8살 인생 처음으로. 진희 언니는 안 나오고 왜 아저씨들만 계속 나오나요? 아, 미안해요. 나와요. 나 바꿨어요. 진희 언니, 지안이가 너무 사랑해요. 지안이 안녕. 아, 예. 011 리님이었습니다. 선물 하나 주세요, 이 친구한테. 와. 1번부터 25번 중에 하나 번호만 골라보세요. 3번이요. 3번은 뭔가? 3번은 뭔가요? 3번. 3번은 베개. 베개. 베개 상품권. 베개 상품. 베개. 어이 좋은 거 나왔네. 그래도. 애들은 잘 자야 돼. 네, 그럼요. 네. 4865님. 헤이진이 언제 나오나요? 살다 살다 보라 처음 틀어놓고 애들 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목이 빠져버릴 것 같아. 사진 있대. 어이구. 와, 노트북으로 켜놓고. 세상에나. 어머, 이제. 이제 진이 나오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 시커먼 아저씨 두 명만 나오니까 못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와, 지금 이제 와 하고 있겠네. 선물 하나 보내주세요. 여기다 인증샷까지 보내줬으면. 자매인 것 같죠, 자매? 그죠? 네. 저 자매들한테 선물 하나 골라주세요. 번호. 10번이요. 10번. 10번은요. 왁싱 상품권. 아, 이거 네. 물어볼 거예요, 자매들이. 어머, 왁싱 뭐야? 자, 차근차근히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엄마나 아빠 아무나 쓰세요. 그렇습니다. 예. 아. 헤이진이를 아는 어린이들은 되게 많지만은 그래도 처음 이제 저기 누구지? 저분이 누굴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네. 본인 소개를 좀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른들에게. 저는 어른이들한테. 어른이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저는 키즈 크리에이터 아이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헤이진이 강혜진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 장난감을 가지고 이렇게 뭐 놀고 이럴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원래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했고, 예, 피규어, 인형 이런 거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애니메이션을 진짜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런 특성상 굉장히 길게 봤었을 때는 소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기도 즐기면서 좋아했던 장난감 갖고 놀는데 보는 사람도 즐겁고 그런 거네요.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 잘할 수 있는 이런 걸 해야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는 사람이 하면서 즐기니까 안 지쳐요. 그러니까 나도 이 방송이 그렇게 즐거워. 14년째 하고 있는데 당연하죠. 이게 너무 즐거우니까 그냥 저도 맛있는 녀석들이 그렇게 좋아요. 예, 그거는 두 번 다 좋아. 일할 때 밥 먹으니까 밥 돈 줘. 막 그러니까. 그래요. 야 이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그러니까 그런 방송이 잘 되는 거야 보면. 버거빌치 딱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아유 뭐 세상 너무 좋지. 예. 구독자가 무려 234만 명입니다. 오, 좀만 줘요 나. 아유 세상에. 234만 명. 끝자리 제일 끝자리가 4만 명이잖아요. 예. 제 그 지금 너튜브는 4만 명도 안 돼. 3만 지금 4천 명 정도. 그러니까 조금만 달라고 해요. 조금만 줘. 같이 돌아줄게. 야 대부분 조회수도 엄청 높고요. 가장 그 한 컨텐츠가 제일 많았던 게 몇 가지 올라갔어요? 지금 6,700만 회 정도. 와 1억 되었네. 와 왜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 컨텐츠는? 뭐예요? 뭐 갖고 놀았어? 아 이게 그 한때 실제 음식과 뭐 젤리 음식 아니면 실제 음식과 초콜릿 음식 이렇게 그 대결하는 게 있거든요. 복불복으로. 그 영상이 이제 저의 친오빠 강이랑 같이 했었었는데 그 영상이 확실히 남매다 보니까 케미도 굉장히 좋고 또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서 그런지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 그럼 오빠도 같이 나와요? 아, 네. 아, 그래요. 그 젤리 뭐 초콜릿 이게 다 또, 그 음식이랑 두 개가 똑같이 생긴 거예요. 생긴 게. 그렇죠. 실제 음식이랑 젤리 음식이랑. 아, 그럼 모습은 뭐야? 모습은 똑같은 거야? 모습이 똑같을 수도 있고 꼭 모습이 똑같지 않더라도 이제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네 신기한 거죠. 복불복이에요. 그러니까 가려놓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먼저 그걸 여는 거예요. 아 여는 거야. 네. 그럼 뭐가 좋은 거야? 젤리형 음식이 좋은 건가? 안 좋은 둘 다 좋은데요? 그냥 음식이 좋은 거잖아. 그냥 음식이 좋을 때도 있고 젤리가 좋을 때도 있어요. 아 그럴 때 그렇군요. 둘 다 좋은데? 아, 다 먹을 거 이해가 안 가는데? 아 그러네. 먹을 거 두 개를 놓고 이걸 복불복이 있다고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저 가서 한번 그 방송 가서 한번 하시죠. 어느 거 열어도 와. 다 좋아, 다 좋아. 복복 그냥 복복. 와 다르다 달라. 김진영 씨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헤이진이 저는 유치원 선생님인데 목소리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헤이진이 목소리 하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영업 노하우 아닙니까 이거? 이 목소리를 흉내내면 선생님도 많이 아이들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실제로 유아 교육과에 있는 친구들이 SNS로 많이 물어봐요. 콘텐츠나 이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인사법을 한번 배워볼까 우리도 같이 그러면? 그럴까요? 좋습니다. 어떻게 처음에 인사를 하시는지 아이들한테?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쨌든 간에 영상을 찍는 거다 보니까 앞에 카메라가 있잖아요. 저 이제 헤이 진이고 여기는 이제 헤이 끼니. 헤이 끼니. 한 끼 두 끼 제일 중요하니까. 나 헤이 규니. 헤이 규니. 이렇게 할게요.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반갑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죠? 밝은 표정으로 안녕. 안녕. 헤이 진이의 진이입니다. 헤이 끼니의 끼니. 헤이 규니의 규니. 와. 여러분 안녕. 헤이 규니예요. 안녕. 약간 그건 펭수 목소리 아닙니까? 펭수 아니야. 약간인데. 두 분 다 워낙 텐션이 높으셔서 그런지. 아 그래 괜찮아요. 처음 하시는 거 치고는 엄청 잘하시는. 아 이거 오래 못 가요 근데 이게. 이게 여기서 끝이에요. 친구들 안녕. 오래야 못 하겠어. 진짜 김미 씨도 역시 아무나 안 되네요. 하셨네요. 아 힘듭니다. 그래 일단은 저희가 오늘 그 이 주된 목적이 들으시는 우리 쇼다란 여러분께 선물을 최대한 많이 드리는 게 저희 오늘 퀴즈 테마파크 목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분노의발 퀴즈 퀴즈 황통키 Here we go. 자 퀴즈 테마파크 오늘은요 두 문제를 제출할 건데요. 헤이끼니 민상이 그리고 헤이진이 장혜진 이렇게 두 사람의 대결 문제입니다. 두 문제 모두
그리고 두 문제 모두 100명 이하로 성공하면 정답을 맞춘 100명 이하의 분들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자, 둘 중에 청취자분들에게 선물을 가장 적게 준 분노 유발자들에게는 벌칙을 주는데요. 100명에 가까운 답을 골라야 벌칙을 피할 수가 있대요. 그렇죠. 자, 혹시 이런 벌칙 받았으면 좋겠다. 벌칙 추천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벌칙 의견도 문자로 많이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도전부자부터 발표하도록 할 테니까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도록 하세요. 첫 번째 도전은 유민석 씨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입니다. 에이 끼니부터. 그럼 퀴즈왕 동키 이번 도전부자는 트레몰로! 자, 자랑스러운 10세들의 왕 10세킹 유민상. 유민상이 퀴즈 크리에이터에 도전을 했다고 칩시다. 도전했어요. 퀴즈 먹방 컨텐츠 헤이 끼니를 만든다면 헤이 끼니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가장 먼저 먹부림을 뽐내고 싶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헤이 끼니가 들고 있는 여기 있어요. 이제 종이에는 퀴즈 먹방 컨텐츠 헤이 끼니에서 첫 먹방으로 도전하고 싶은 음식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친구들 많이 맞춰주세요. 자, 뭐라고 썼을지 저와 같은 답을 적어주신 분들께 선물을 드릴 겁니다. 단 10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100명 넘으면 그것도 실패입니다. 만일 정답 적어도 얼렁 9명 나왔다. 그럼 전부 치킨 교환권! 빠밤! 정답자가 93명 나왔다? 그래도 다 치킨 교환권! 하여튼 100명 이하로 성공만 하면은 정답 보내주신 100명 이하의 분들 모두에게 치킨 교환권 다 한 장씩!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한 문제당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여러 개 답 보내면 그것도 탈락이에요. 퀴즈왕 통계 답은요. 그리고 오직 문자로만 받습니다. 문자 텍스트! 예예.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 유민상 씨가 퀴즈 먹방 콘텐츠 헤이 끼니에서 처음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적어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긴 문자는 100원. 정답은 3시 23분까지만 받겠습니다. 네, 00초까지입니다. 노래 하나 듣고 오는 동안 많이 많이 보내세요. 세븐 고업의 냠냠. 냠냠. 소리와 함께 마감돼버렸네요. 유민상 씨가 퀴즈 먹방 콘텐츠 헤이끼니에서 첫 먹방으로 도전하고 싶은 음식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야 부대찌개 이거 유민상 씨 최애 음식인 부대찌개 이거는 이제 생각도 안 했죠? 한동안 잊고 있었네. 야 이거 봐. 왜냐면 맨날 100명 막 200명 나오니까 넘어가니까. 아니 저희 이제 부대찌개 안 해요 그랬거든요. 자, 야 이게 나왔네. 오늘 예. 이 치킨 그 기프티콘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예. 오늘 바로 저녁에 시켜 먹을 수 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고 바로 저녁에. 지금 부대찌개 90명 나왔어요. 아 이거를 했으면 90명인 게 치킨 상품권 90마리가 나갈 뻔했다고. 아 시원하게 쏘는 건데. 아 정말 오늘 좀 하나씩 뭐 메뉴 읽어보세요. 시원하게 쏘려고 했는데 선지국은 뭡니까 여러분 세 분. 예? 자 어린이 여러분 오늘은 선지를 먹어볼 거예요. 이 선지가 원래 뭐냐면은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핏덩어리예요. 어떻게 이거 피가 뚝뚝 떨어져. 아 돈가스가 108명이네요. 야 돈가스. 아 그렇지 어린이들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아까 젤리 얘기해서 젤리 있었고. 네, 와 많이. 젤리 몇 명이에요? 110명. 10명. 탈락입니다. 예, 진짜 좋아하는 치킨 아이들 152명 나왔고요. 아 그 제 꼬 위험한데 저도 약간 오험수를 던졌는데. 족발은 네. 58명. 우리 그 방송하시다 보면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이게 좀 댓글도 올라오고 뭐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뭐 애들이 제일 좋아해요? 맞아 애들용은. 어린이 친구들은 뭐 신기한 젤리나 요즘에 젤리. 편의점에도 굉장히 다양한 젤리들이 나오다 너무 보니까 너무 많죠. 젤리 전문점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세계과자 전문점에도 굉장히 많은 과자들이랑 젤리들이 엄청 많아요. 단 거 좋아하지 애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 모양도 예쁘고 캔디 이런 거. 아 좋습니다. 근데 자 정답 먼저 확인해 볼까요? 정답 이게 내가 이게 어떻게 몇 명 나올 것 같아? 예상 한번 해봐요. 지금 진짜 이것도 뭐 아니면 돕니다. 이거 한 잘못하면은 100 딱 넘고 딱 아니면 아예 안 나오고 아니야 나오긴 나와? 아니야 그렇지 정답 발표해. 나와요 이게 약간 터질 것 같아. 잘한다 빨리 여러분, 자, 여러분께 많이 드리려 그런 거예요. 자 정답은요 자, 많이 드리려 그런 거예요. 많이 드리려고 정답은 자, 바로 어린이들이 좋아하고 나도 어릴 때 제일 좋아했던 정답은 바로 짜장면! 짜장면 넘어갈 것 같은데 100명. 짜장면이에요. 자 그럼 결과 발표할까요 바로? 짜장면!
짜장면이에요. 짜장면 여러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이게 부대찌개처럼 90명 나올 줄 알았다고요. 너무 갈 것 같은데. 자 가겠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치킨도 100 저기밖에 안 나왔는데. 과연 유민상 씨와 그리 통한 분은 몇 명이었는지. 안 돼 안 돼.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 돼 안 돼. 100명 넘게 쓰지 마세요. 이걸 왜 그렇게 많이 써요? 나는 우리 어린 친구들과 함께 먹방을 짜장면을 하고 싶다고 썼는데 많이 드리고 싶어서 짜장면을 적으신 짜장면도 됩니다. 짜장면. 그렇죠 그렇죠. 짜장면도 예, 예. 되고 예. 짜장 라면은 안 되나요? 옛날 짜장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 짜장 그렇게 쓰신 분이 있다고요? 백반 짜장 되죠? 짜장 밥 이런 것도 안 되네. 예, 예, 짜장 예, 예. 밥은 안 돼. 면이니까. 예, 예, 예. 자 몇 명인가요?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안돼 갑자기 일이야. 안돼 실패 147명. 안돼 분노만 잔뜩 유발한 채 끈이 났습니다. 아, 나 저거 하려고 했는데 바다포도. 바다포도 몇 명 나와요 진짜 바다포도? 와 바다포도요? 뭘 물어봐 그거. 아니 그냥 궁금해서 나 바다포도 수대했어요. 바다포도 그거를 세 명. 내가 너무 적고 적었어. 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선물을 많이 드리고 싶었다고요. 우리 진이 양한테 우리가 기회를 넘겨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많은 친구들한테 네. 치킨을 쏠 수 있도록. 담당 PD님 잘했죠? 잘해주시고요. 예, 예, PD님 잘했죠? 예, 예. 여러분 뒤에서 커넥션이 있어요. 샵으로 건너가 있을게요. 자 컬투쇼 초청녀 우리 헤이진이 진이 형과 함께 4부에 문을 엽니다. 가자. 우리 아이들 목소리 너무 귀엽다. 예. 자 문자 좀 소개할게요. 신혜정 씨. 아 진짜 유닛 짜장 썼는데 진짜. 유닛 짜장 빼도 터졌어요. 예, 빼도 그죠. 예, 다 이미 터졌어요. 최현정 씨 피자는 몇 명 나왔나요? 미련을 못 버립니다 하셨는데 피자는 성공이었습니다. 84명이 나왔어요. 와 이런 거 생각도 안 했지. 이거는 당연히 많을 것 같잖아요. 아 피자가 84명이야? 피자 치킨. 한 분이 되게 화가 나셨는데 우리 그거 좀 읽어주세요. 네. 네. 오세현님이 제작진 놈들과 한패거리였어. 네, 방송 놈들과 유민상은 한패였다. 오늘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께 못 드린 선물 네. 제가 한 장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심쩍었는데 오늘 밝혀졌어요. 어, 방송 놈들과 치킨 교환권을 받아가고 있지 내가. 유고사미님 진이 저 12살 시아입니다. 요즘은 나이가 많아서 잘 시청은 안 하지만 12살이면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많아서 아 그렇지 시청하기에는 조금 네. 나이가 많아서 잘 시청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많이 봤어요. 진이 사랑해요. 와 시아 사랑해요. 돌아와 돌아오래요. 왜 그래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어 그럼 우리 스스로도 약간 민망하다고 네. 생각하는 거야. 12살이지만 우리 친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상관없어요. 예. 그럼 이제 어린 아이로 치면 12살이면 불혹이죠. 어린이 인생에 거의 이제 종착지에 서 있는데 그렇죠. 예, 이제 13살, 14살로 가면 바로 중학생이 돼 버리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예.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예. 1539 님. 나연, 윤서, 예은, 삼남매의 사랑, 진이 언니 지금 집중해서 몰아보는 중입니다. 저도 팬입니다. 얼굴 눈빛 좀 봐요. 와. 나연이랑 윤서랑 예은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앞에서 사진까지 이제 애들 막 손을 우리한테 인사했어 막 이러고 친구들이 실제로 이름 불러주는 걸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어 나를 불렀다 이거니까. 네 이름 불러주는 거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아 친구들 이름을 많이 불러줘야겠네. 이름을 불러줘야 돼. 그래 그래. 이름을. 우리도 다음 주부터 저기 사연에 올 때 뭐 어 김영랑님 뭐 이렇게 오면은 우리 영랑 친구 이렇게 좀 친근하게. 친근하게 해야 되겠어요. 아 이게 뭔가요? 5883님 아이들이 헤어진이래. 헤이진이 좋아하니 엄마인 저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무방송에 나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과 남편분 봤어요. 이쁘고 어려 보여서 결혼하신 줄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우. 좀 전에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아이들에게 기쁨 많이 주시고 남편분이랑 더 예쁜 사랑하세요. 안 그래도 오늘도 남편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아, 아내 사랑이 아주 그냥 야 엄청나시네요 진짜. 예. 결혼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 신혼이시네요 아직도. 네. 절대죠 이제 같이 이제 한참 붙어 댕겨도 뭐 알아요? 예? 몰라요. 그래요. 모른다. 나는 몰라. 그래 나 42인데 몰라. 아니, 진짜 그랬을 것 같아. 결혼할 때 진이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좀 아이들은 어땠어요?
충격 좀 받았을 것 같아. 아 근데 의외로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럼 그럼. 그래서 실제로 팬미팅이나 뮤지컬 때 이제 친구들을 실제로 만나는 그런 때 친구들이 항상 진이 언니 결혼 축하해요 오, 이런 말 진짜 많이 줬어요. 그럼 요즘 애들이 옛날 같지 않죠? 요즘 애들은 이제 그 행복을 네. 빌어주는 거야 오히려 아이들. 그렇죠. 아이들이. 아 이거 하실 때 되셨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아이들도 다 이제 하실 때 되셨어요. 시가야 뭐 이렇게 안 하지. 결혼하고 안정적이어야지 계속. 그렇지. 오래 하실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님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이게 아이들 이제 예, 옛날에 같지 않아요? 예. 아, 아이들의 인기를 실감할 땐 언젠지. 이 방송놈들이 궁금한가 봐요. 확실히 이제 저희는 영상으로 친구를 만나는 거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그런 말이라든가 아니면 눈빛, 예, 행동 이걸로 많이 느껴요. 아 그래 실제로 만났을 때 팬미팅했을 때 눈빛이 너무 예뻐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 코로나 19 사태가 아니라면 아마 여기 방청석에서 아이들이 꽉 찼을 겁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예, 예, 꽉 차서 아마 난리가 났었을 건데 야, 선물 이런 것도 혹시 엄청 와요? 오겠어. 잘 와요? 어 회사로 그런 친구들이 쓴 편지나 그림이나 네.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인형이나 인형 보내고 네, 자기가 아끼는 거 많이 보내요. 와 그럼 기억나는 거 좀 있어요? 좀 야 이런 걸 보냈구나. 뭐 의외로 작은 거라든가 좀 특이한 거라든가 특이했던 거 물티슈. 물티슈? 물티슈 뭐야? 왜 보내셨을까 그거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는 안 써 있어요. 그냥 네. 진이 쓰라고 보내지 않았을까? 아 진짜 귀엽다. 본인이 제일 좋아하는 걸 보내는 걸 수도 있어요. 집에서 하도 많이 쓰니까. 아니 그렇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라도 없을까 했는데 애기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 그냥. 자기 선물은 좀 그렇고 자기 장난감은 좀 그렇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 보내준 거지. 아니면 좀 특이했던 게 저희가 이제 캐릭터들이 있는데 그걸로 된 뭐 이렇게 색칠북이라든가 스티커를 보내요. 사서 새 거를. 아 새 거를? 네. 너무 신기해요. 와 그렇구나. 여기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그걸 다시 보내는 거잖아요. 저희가 판매하는 건 아니지만 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내는 것도 있고 아 그것도 보내는구나. 팬미팅 때 좀 특이했던 거는 그 어머니가 장을 보셨는데 한우를 사셨었나 봐요. 한우. 네. 내게 이렇게 들고 오서 이렇게 한우를? 주는 거야. 한우를. 이거 아, 내가 좀 전에 산 건데. 자, 이거 가져가서 끓여 먹어. 먹거리야. 너무... 어머니가 주셨다고? 아니, 아이가 주신 거 아니에요? 아기가 한우를요? 이렇게. 아, 아기가 엄마가 산 거를. 네, 너무 귀엽더라고요. 집에 가서 원래 해 먹으려고 그랬던 건데. 이거 그냥. 아, 이거. 아니야. 요즘 애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헤이지디 잠깐. 이거 국거리로 끊어온 건데 두근이니까 가서 남편이랑 끓여서 이렇게 요즘 애들 달라요. 아 네, 알고 진짜 있어. 얼마나 아끼는 게 제일 좋아하는 거 준 거 아니야? 어 귀여워 엄청. 아 진짜 한우를 준 건 진짜 좋네. 저도 민상이도 헤이키니도 좋아해요 한우. 이하나 씨. 어, 헤이진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우리 딸 울고불고 닭똥 같은 눈물 뚝뚝뚝뚝 크크크크크. 그렇구나. 왜 울까? 왜 울었을까? 아 근데 그런 거 있었어요. 그 댓글 중에 친구들이 언니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아 결혼하면 안 할까봐 그러는 거구나. 네, 그 댓글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럼 오늘 좀 공식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아 진이는 결혼을 해도 진이가 아가가 생겨도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영상 많이 많이 만들 거예요. 잘했어 이제. 그럼 됐대 애들이 이제 예 마음 났대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 했어 이제 됐어. 그렇지. 된 거야. 포트쇼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밝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린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자 요즘 애들이 장난감들이 되게 기발하고 견고하고 또 디자인도 예쁜 것들이 되게 많이 나오죠. 어 엄청 많죠. 어때요? 지금 아이들이 여자 아이들이 주로 많이 팬들이 많나 아니면 남자 아이들이 많아요? 오 여자 아이가 조금은 더 그쵸, 많은 거 인형 위주로 놀다 보니까 뭐 인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상황극들 뭐 이런 상황극. 거. 네. 엄마가 됐다가 아빠가 됐다가 아니면 뭐 공주가 되거나 아니면 히어로가 되거나 이런 이야기를 담아서 하는 영상들을 뭐 상황극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도 친구들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대단한 거더라고요. 제가 다른 뭐 콘텐츠에서 그 체험하는 걸 한번 슬쩍 해봤었는데 이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상황극 하는 거? 네. 야, 난 못하겠더라. 난 못하겠어요. 나 하면 잘할 것 같아. 나 아니요 이게 못하겠어요. 이거 몸이 나타나고 이거 가지고 나오고. 와 근데 저는 자꾸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와 널 잡아먹겠다 그러면 이거 잡아먹겠다 그러면 그게 끝이야 안 돼요 이래야 되잖아요 와 잡아먹겠다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딴 소리가 나와 이게 안 돼 난 물들어버렸어 그랬구나 어른이라고서 어른이 아유 난 안 돼요 자 그럼 우리 유민상 씨가 분노 유발자로 남으셨기 때문에 147명이 나오셨어요 예. 우리 진이 양이 어떻게 많은 친구들한테 선물을 줄 수 있을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도전 과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블 자 대한민국 퀴즈 크리에이터 1위 헤이진이 만약 헤이진이의 후계자를 키운다면 나면 제2의 헤이진이로 초빙하고 싶은 연예인은 누구일까요? 자 지금 종이에다가 헤이진이가 후계자로 초빙하고 싶은 국내 연예인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꼭 읽어주세요. 자, 이번에도 저와 같은 답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선물을 드릴 건데요. 맞습니다. 단 100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네. 자, 100명이 넘으면 실패고요. 만일 정답자가 9명이 나왔다. 그러면 치킨 교환권. 97명이 나왔다. 그래도 치킨 교환권. 100명 이하로 성공하면 정답 보내준 100명 이하의 분들에게 모두 치킨 교환권 한 장씩. 여기서 주의사항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이고요 여러 개의 답을 보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네, 퀴즈왕 통키 답은 문자로만 받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는 동안에 헤이진이가 제2의 헤이진이로 키우기 위해 초빙하고 싶은 국내 연예인을 적어서 보내주면 됩니다 자 미국 지출은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정답은요 3시 43분 30초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헤이진이 어떤 노래 듣고 올까요?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 You and me in the moonlight time 지금 뭐 노래 나오고 있는 사이에 네. 맞춰보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저희도 못 맞추고 있어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힌트를 주셔도 모르겠네요 자 헤이디 지니가 후계자로 초빙하고 싶은 국내 연예인을 추리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박나래 씨랑 콜라보 방송을 하셨었네요. 그래서 저는 박나래 씨 떠올렸어요. 연말에. 연말에 박나래 씨랑 했는데 나래가 이제 약간 뭐 19금처럼 이렇게 막 던지면 퀴즈 콘텐츠인데? 아니 아니 그냥 그 다른 거에서 한 거. 다른 거예요. 방송, 방송에서. 방송을 한 거라서 그러면 막 이제 헤이진이 난감해하고 막 이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후계자 말고 그냥 꼭 한번 콘텐츠를 같이 하고 싶은 뭐 국내 셀럽은 누가 있을까요? 저요? 연예인 중에 네. 정답 말고 정답 말고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콜라보 김숙님이요 김숙 숙수 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분장하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나는 상상이 안 되는데 숙 선배가 아린이 할아버지 이거 하는 거 원래 그래서 상상이 안 되는 조합이 더 웃겨요 그래요? 네 더 재밌어요 상상이 안 되는데 김숙 씨가 안 그래도 47명이 나왔습니다 오 괜찮네 성공이에요 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박나래 씨는 저도 떠올렸죠? 와 217명입니다 아하. 뻥 하고 터졌어요 그래요 네. 자 박보영 씨 예상을 좀 하셨던 분들 117명 역시 터지고요 자 실패고요 네. 의외로 양치승 관장이 나왔어요 아까 4명 안 어울리는 조합 4명 나왔어요 4명. 전원주 씨 어린이 친구들 자 오늘은 3대 500을 쳐볼 거예요 자 들어봅시다 이런 건가? 네. 전원주 선생님이 두 분 나왔습니다 네. 전원주 선생님 인연 갖고 놀아 원주 원주 전원주 주위 어울린다. 아, 모모랜드 주위. 주위 양 64명. 네. 이 주위 양에 썼으면은 대박인데 이 정도면은. 아이유가 219명입니다. 와. 쉽게 떠오르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데 여러분 네. 반전입니다. 네, 정답이 저희가 남자래, 네, 저희가 중간에 남자. 힌트 좀 달랬더니 남자래요. 네. 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 너무 궁금하다. 도대체 빵명 나올 수 있습니다, 헤이진이. 아, 진짜. 네. 야, 이거 뭐 모르는 네. 거예요. 이거 모르는 거라니까. 아. 자, 그리고 양세형 씨가 45명이 지금 나와 있긴 한데. 네. 자, 몰라요. 지금 누굴 적었는지 몰라요. 자, 정답은요. 아, 이제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 정답은. 정답은요. 바로. 짜잔. B. 1위 캄피. 이거 안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아, 정답을 피하고 싶어서 네. 한 달이 난 거 아니야 아니요 자 어린이 친구들 깡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예 지금 어린 친구들은 예상도 못했던 답일 거예요 지금. 이야 이가 나왔어 이유를 좀 말해주시면
일단 제가 굉장히 팬이기도 하고. 아, 본인이 팬이셔서. 네. 네. 또 자녀가 있으시니까. 아, 잘 놀아줄 것 같다. 네, 굉장히 뭐 연기나 가수 쪽으로도 하시지만 또 이쪽은 새로운 분야다 보니까. 그렇지.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월드스타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저희가 하는 것들은 다 세계적인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고. 아. 정지훈을 적어도. 정답입니다. 와. 예, 뭐 본명이시니까. 정지훈으로 적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진이 성공할 예. 것 같아요. 깡으로 적혀 있어도 인정입니까? 깡. 오? 요즘에 거의 1일 1깡이신데. 예. 예. 자, B. 나올 아, B 나올까요? 아, 그 조금은 나올 것 같다. 최소한도 두세 명은 나올 것 같아. 정말? 예. 자, 그러면 정답을 B를 적어 주신 분과 우리 진이 한 거예요. 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항상 못한 정답이긴 하다. 자,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자, 갑니다. 자 과연 벌써 쇼다운가 우리 진영아 헤이진이 통하실 분은 과연 몇 명 후계자로 비를 적은 사람이 있을까 과연? 자 성공인가 실패인가 몇 명인가요 와! 두 명 성공입니다 두 명 아 지금 헤이진 놀래가지고 아니 왜냐면 두 명입니다 두 명 8802님하고 예. 0427님 두 분이 지금 딱 예. 비를 두 분만 적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먼저 88 적고 있으니까 88명 성공한 줄 알았어요. 88명이 있었는 줄 알고. 880이 있어주니까 지금 88째에서 아!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두 분, 딱 두 분이 적어주셨어요. 아. 8802님, 0427님. 두 분 오늘 좀 분노를 많이 유발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예, 예, 예. 총 우리가 200분 죄송합니다. 치킨을 쏠 수 있는데 두 명을 쏘셨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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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뭐, 저야 뭐 자주 실패하니까 그러다 치니고요. 모든 잘못은 우리 헤이진 얘기 떠넘기고 나는 뭘 원래 그런데 뭐 예. 분노 유발자는 여하튼간 유민상 씨입니다. 예. 예. 자, 뭐 둘 다 분노 유발자로 봐도 되죠. 오늘은 뭐 치킨 상품권 두 명 약간 그 두 분께만 오늘 저녁에 치킨을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자, 일단 벌칙은 광고를 듣고 와서 저희가 발표하도록 할게요. 네. 회사 직원분이 그 문자를 하나 보내셨네요. 8225님 진이님 란입니다. 회사에서 잘 듣고 있습니다. 이건 월급 루팡에서 제외되는 거죠? 보면서 즉각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파이팅! 오. 란 씨가 회사 직원이세요? 아, 예, 란님. 월급 루팡이 뭐예요? 월급 루팡? 월급,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월급을 날로 먹는다 뭐 이런 개념인데 아, 농담으로 이제 하는 그런 거예요. 그걸 월급 루팡이라 그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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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군요. 일을 안 하고 있고. 한마디 해주세요. 지금 예. 듣고 있을 텐데. 란님! 일하세요. 일하세요. 대표님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끝난 거예요. 네. 네, 이렇게 하셨으면. 아님 좋아요. 자, 7988님. 딸아이가 병원에 입원 중인데 헤이진 언니 너무 좋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해리마 힘내 사랑해 한 번만 외쳐주세요. 내일 수술. 내일 수술인데. 네, 저 화면 보면서. 우리 해림이 아프지 말고 힘내고 사랑해요 진이가. 아이고 수술하는구나. 잘 완쾌 될 것 같아. 이 정도면 거의 막 아이 울 것 같아. 힘내서 수술 꼭 잘하길 바랄게요. 자, 벌칙 문자는 샵1075-50원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광고 일단 듣고 올게요. 예예예. 예, 예. 자 벌칙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순 씨 태양이 싫어 가사에서 가사에서 짜장이 싫어로 개사해서 헤이진이 목소리로 불러주세요. 아 이건 제가 하는 거죠? 태양이 싫어를 개사해서 짜장이 싫어 짜장이 싫어. 아 이거 헤이진이 목소리.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잠깐 김희슬 씨. 민경아 사랑의 외치기. 제가요? 김민경 씨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아 그럼요. 김민경 씨 사랑합니다. 우리 가족 같은 우리 민경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예. 네 그럼요. 이거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씩 소개하는 겁니다. 예예. 예. 사회상공님 벌칙 끝날 때까지 안녕하세요 끼니예요 계속하기. 듣고 싶으세요? 안녕하세요 끼니예요. 짜증나요 끼니예요. 자 이제 벌칙을 공개하도록. 과연 이게 자 이게 예제였고 과연 벌칙은 무엇일까? 자 우리 유민상 씨가 받게 될 벌칙은요? 여러분 이거 우리 헤이즈리도 같이 좀 받아야 되는 겁니까? 딸랑 두 명인데. 아 그래요? 그래요? 이 방송놈들은 뭘 벌칙으로 정했을까요?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자 뭐예요? 공개합니다. 2204님 벌칙 하이디의 진이 부르기 목소리는 헤이진이로 같이 둘이 부르시면 됩니다. 헤이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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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몰라요? 이걸 목소리를 이렇게 되네? 노래를 모르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그러면 헤이끼니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넌 이 시간이 가니 지나가기 전에 내가 아, 이걸 모르시죠? 아, 내가 나이가 많아.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안 돼. 아하, 우리 진이 일단은 뭐 인사를 먼저 해주시죠. 네, 오늘 진이랑 함께해준 컬트쇼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아, 감사해요.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헤이 끼니도 다음에 또 만나요. 네, 당신은 인사 안 해도 돼요. 저 벌칙이나 하세요. 예, 예. 예, 갑니다. 저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 오늘 충분히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thank you. Come on. So, come on. Come on.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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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